시작할 때 천천히 하지. 13번 나오나? 네. 네. 아니, 중근을 했는데, 나오나? 중근. 중근이면 뭔데? 제가 하는 거예요. 한정에서만 또 함수이 하고 있다 또 함수로 막 연결하네. 그것도 좋은 설명인데, 지금은 그냥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니까, 하별스 T가? 0이다. 0이 되는 내용으로. T 말해볼까? B 다시 해줘보니까 M제곱.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2M. 플러스 2M이 되겠지. 이게 0이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너무 쉽네. M랑 마이너스 3. M 플러스 5하고 M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해, M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5 또는? 3. 3이 되겠습니다. 되니? 네. 근데 뭐야, 중근도 찾아야 되네. 그럼 이거 하자. n이 마이너스 5면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5는 거 대답해 볼래?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25는 0. 그래서 이 방정식은 중근 누구를 갖고?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0인 거니까 중근 x는 5라고 하는 근을 갖게 돼. 그 다음 n자리에 3 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6x 3 넣으면 15 빼기 6이니까 9. 그럼 x 플러스 3이 전체 제곱이 될 거라서 얘는 중근 마이너스 3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건 정답이 두 가지네. 근데 얘들아, 정답은 두 가지가 맞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m에 대한 중근 알파를 더한 결과랑 이쪽에서 나오는 m값에 대한 중근 알파를 더한 결과는 둘 다 뭐? 얘들아 다시 와봐. 지금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중근 조건을 찾았더니 m값이 마이너스 5나 3이 들어가면 중근이 나온대. 그래서 m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어. 그랬더니 중근이 5가 나와. m에다가 3을 넣었어. 그랬더니 중근이 4,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질문이 뭐였어? m값하고 그때의 중근을 더해달래. m값하고 그때의 중근. m값이랑 그때의 중근을 더해달라잖아. 정답이 얼마인가요? 그럼 0인 거죠. 정답은 두 가지씩 나오지만 m 더하기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0,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 둘 다 0이니까. 자, 또 질문. 17번 가볼게. 두 근의 비가 몇 대며? 3. 그럼 이 문제 출발 어떻게 해야 되지? 근을 2알파로 잡고. 그렇지. 두 근을 멍청하게 알파벳으로 잡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는 게 아니라 2알파와 3알파로 가면 되는 거죠. 두 근의 비율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 그럼 그냥 풀면 돼. 먼저 두 근의 합? 5알파는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n-1. 두 근의 곱? 6알파의 제곱은 m이 되는 거지. 찾는 거 뭐야? n값 찾는 거니? 근데 뭐야, 이거 먼저 찾는 거보다 알파를 찾는 게 쉬워 보이네. 자, 우리 이거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어떤 방법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누구를? 5알파를. 5알파를. M에다가 알파를. M에다가 알파를 넣는 게 선생님 생각도 좋아 보나. 그러니까 이게 M이 5 알파 플러스 1로 정리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이 m 값자리에 5 알파 플러스 1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지? 네. 그럼 6 알파 제곱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일 테고. 맞아? 어 그럼 인수분 어떻게 되는데? 6 알파 1 알파 1 1 마이너스는 아래쪽 됐나요? 네. 그래서 6 알파 더하기 1이 0 알파 마이너스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알파는 1이 될 텐데 이제 이거 찾으러 갈까?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이거 마이너스 6분의 5 계산하면 얘들아 알파에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계산하면 m값은 뭐 나올까? 플러스 6분의 6분의 1 나오죠. 알파에다 1 넣고 계산하면 m값은 뭐 나올까? 6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정답이 될 텐데 질문이 뭐였냐면 m값이 자유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6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지. 6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뭐 시험 사회보는 거 맞잖아. 화수목금 사회보는 거 맞는데? 3일을 보지 않았어? 4일은 아, 4일을 알았어? 아니 과목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여서 뭐 4일 동안 그럴 이유가 있나? 근데 고등학교는 뭐 원래 그러던데 그런 게 있어 선생님 꼴랑 지금 몇 과목? 몇 과목? 다섯 과목 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 보네? 선생님들 무조건 하루에 세 과목씩 해서 그냥 3일이나 4일 안에 끝냈는데 좋겠다 공부할 시간 많아져서 질질 끄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좀 리원이랑 같은 생각인데 시험 그냥 후딱 보고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2시간 하고 싶은데 예, 장단점이 있지 하루에 거의 한 과목씩이니까 아 저 그게 뭐지 근데 시험 보고 바로 집에 가요? 시험 보고 집에 바로 가요? 학교? 네 학교 시험 보고 바로 집에 가지? 아마 뭐 정답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거 관심 없으면 그냥 바로 가도 될 거야 가서 10 9번 가보자 두 근은 마이너스 1하고 알파이고 이 녀석의 두근은 마이너스 2하고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서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그럼 금방에 성기 써보자고 먼저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두근 곱한 거 A분의 C니까 B 두근의 합 B 플러스 1 두근의 곱 두근을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베타 그건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맞니? 네 그 알파벳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재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지금 같이 얻어낸 정보가 총 몇 가지? 네 가지 그런데 문자들 몇 개? A, B의 알파, 베타까지 네 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다시 문제 봐봐. 리얼이가 물어본다. 19번 문제. 뭘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이 문제?
알파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에서 알파벳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알파벳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되도록이면 A하고 B를 쓰지 않고 알파벳만 있는 식으로 풀어보겠다는 게 중요하다. 맞아? 근데 보니까 이 선생님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요거 보이잖아요. 여기서 누구 지울 수 있지? A 지워버릴 수 있어. A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거 잘 봐. 요거 적어볼, 이거 1번하고 4번이라고 해볼게. 1번하고 4번에 의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라고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A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A는 넘기면 마이너스 A? 그게 누구랑 같은 거지?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A로 모양 바꿔봐. 이벤트 좀 느리네, 근데. 어디까지 쉽게 설명하냐. 다시 해보자. 1번. A로 정의하면 1 마이너스 알파. 2번. A로 정의하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가 같다는 뜻이다. 똑같은 A가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3번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하고 3번을 잘 정리를 해보면 먼저 2번부터 B는 1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3. 3번 B는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한 베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알파가 같다는 사실. 맞아? 그럼 이거 누구에 대한 일방정식이지?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11일차 방정식이야. 그럼 알파벳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 풀어달라고 하면 모르자 뽑아서 풀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수학 선생님은 별로예요. 왜? 애들이 모르는 애가 자기 혼자 수업하시는데 인간 선생님으로 느끼고요. 진짜? 맞아. 애들이 다 숙제에서 잘하는 거야? 아니요. 밖에 있는 애들에서 눈초점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한테 ES는 좀 알려달라고 막 물어보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수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밖에 수업을 하는 거 근데 풀잖아. 아, 어떻게?
근데 우리는 진도 들여가지고 나가서 안 가는 거야. 그럼 나가서 부르네? 근데 우리는 진도가 제일 밀어. 너는 몇 차신데? 우리 오늘 21차시 있을걸? 우리 없네? 21차시? 네. 아, 저희 교과서를 안 써요. 그 누가 저 프린터를 사서 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교과서 문제일걸? 아, 우리 쌤, 우리 반 제일 내가 엄청 잘했었는데. 우리도. 뭐야? 뭔가 땀나. 각 방마다 들어와서 니들 때문에 지도 제일 느리다고 하는 그 핑계대가 보네. 그래가지고. 자, 또 질문. 생각보다 질문 없네. 그럼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 질문. 12번 먼저 가볼게요. 아니, 만나지 않는다잖아.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12번. 그럼 교점과 다시 간다.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랑 x 더하기 k랑 이게 교점과 하는 방정식 맞지? 근데 만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거니까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어야 돼. 판별식의 영문도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넘길게요. 판별식 D는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2K가 1보다 큰 거니까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A 2분의 1이었겠네. 쉬운 문제잖아. 예. 자, 또 질문. 8번 가볼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X절편이라 불러.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을 연결한 거리가 루트 5가 된대. 바로 이틀 전에 교재팀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수업이네요. 숫자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요거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지? 얘랑 X축과의 교점 찾아야 돼. X축의 이름은 Y는 X축의 또 다른 이름, Y는 0이란 직선이야. 그러니까 얘와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교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 이걸 풀면 뭐가 나온다고? 얘네들이 나온다고, 얘네들이. 그걸 알파벳화로 부를게. 그럼 근거될 수 있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A.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줬잖아. 알파랑 베타를 뺀 거에 대한 크기는 얼마? 루트 5가 된다는 거. 그럼 이거 뭘 푸는 거라고 했어? 에? 고세공식 완전제곱식 개념을 풀어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는 마이너스 A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 알파 베타는 A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넘기면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A는 5 또는 마이너스 1. 찾는 게 뭐였을까? 양수 A니까. 양수 A니까 5가 정답이었겠네요. 자, 필기 해놓고. 보고 싶은 문제들 있으면 더 찾아보고 물어봐. 필기부터 먼저 하시고.
스위처 15만원. 자, 15번 문제 한번 준비해보자. 자, 어떤 2차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최대값은 5다. 자, 물어볼게. 문제 봐. 이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중에 뭘 갖는다고? 최대값. 최대값 갖는데. 최대값 갖는다는 건 이 포물선은 어디로 블록한 모양이었다는 얘기일까? 위로 블록한 모양이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최대값 얼마 갖는다고? 최대값 5라는 건 이 포물선의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이거였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자. 꼭지점에 X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꼭지점에 X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A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형태로 정리가 될 테니까 쭉쭉쭉쭉 표준형 과정 밟아나가는 과정에 의하면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으로? 1의 제곱으로 바뀌어 나갈 식이야. 그러니까 축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제가 이 2차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y는 2차 함수 누구 얘들아? 2차 함수 누구? A.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어떻게 찾은 거지? 다시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찾은 거냐?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은 표준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찾은 거지? 최대값이 5라고 하니까. 맞지? 그럼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거? A만 찾으면 끝난다?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 준 거 있나, 없나? 또 다른 힌트 준 거 있어, 없어? 마이너스 1, 뭐, 1. 맞아. 얘가 마이너스 1, 1 지나간대. 그럼 대입해. Y에 1. X에 마이너스라면 이거 몇 A? 4A 더하기 5. 결론,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2차 함수 마이너스 1이면서 꼭지점은 1,5인 2차 함수였다는 거. 아, 근데 AB 찾는 거구나? 그럼 전개하겠네. 전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오니까 플러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됐나? 자, 이것도 풀게 놓고
궁금한 문제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그만두고. 17번 가볼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쓸 수 있대, X를? A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잘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놓자.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n 최대값 15,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디로 부를까? 포물선이지 얘들아? 아래로 부를까? 포물선 좀 이상해 그러는가? 대신 이거 좀 더 도와주자. 축의 위치가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이거 표준형 만들 수 있지? 누구의 제곱으로 정리되지?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정리될 녀석이니까 이거 여기 축의 위치 X는 마이너스 3이야. 됐어? 그리고 이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A부터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딘지 알겠다. 마이너스는 어디게? 마이너스 1이면 어디에 있을까? 축에 오른쪽 한 이쯤에 있겠지 뭐. 맞지? 근데 문제가 있어. 어디까지? A까지만 그려야 돼. 근데 그 A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A가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맞아? 근데 문제가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지나서 A로 갈 때 그 A가 생각보다 축보다 가까운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보다 훨씬 더 먼 쪽,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올라가는 쪽에 A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알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됐지? 이해 돼? 그럼 이거 갖고 문제 풀 수 있나 본데? 최소값 얼마?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게?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게요? 최소값 맞아. 최소값은 반드시 꼭지점이야. 그렇지. 맞잖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인데 A가 이미 여기를 넘어가는 쪽에 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를 잘라내더라도 제일 낮은 지점은 꼭지점에 있는 지점이 맞아. 그럼 누구 넣었을 때 최소값 나오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어줄래?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9 플러스 m 나오는 거 맞니? 잘 따라오고 있어? 그게 얼마 나온다?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일 테니까 꼭지점에 y제곱이 최소값일 테니까 그래서 m은 얼마? m은 8인 거 찾았습니다. 그럼 잘 봐. m값은 무조건 8인 거 찾아낸 거야 지금. 이제 무슨 값? 최대값 얼마 나와야 되지? 15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봐 선생님 손짓 봐. A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다면 그땐 누가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그런데 만약에 A가 훨씬 더 먼 쪽까지 진행하고 있다면 그때는 최대값이 여기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최대값은 누가 나오게? 그럼 가능성 한번 따져보자고. 만약에 얘가 최대값이 왔다면 누구 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나오네.
3밖에 안 나와. 절대 15라는 값이 안 나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높이가 3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최대값이 15가 되려면 이거 훨씬 더 쭉쭉쭉쭉쭉쭉 끌고 올라가서 여기에 A가 잡히고 이 높이가 누가 되도록? 이 높이가 얼마가 되도록? 15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누구 넣었을 때? A 넣었을 때, A 넣었을 때 자, A 넣자. A 넣은 거 말해볼래?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이게 A 넣었을 때 함수가 맞아? 그게 얼마 나오면 된다고? 15 나오면 돼. 아, 왜? 얘는 죽었던 게 넣어서 15가 안 나오니까 지금 최대값은 15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대값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A까지 넘어간 이 지점에서 제일 높은 지점 Y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몇 정도면? 누가 정답일까? 얘가 정답이겠지. 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였거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였어. 자, 또 클릭해보세요. 클릭하고 또 묻고 싶은 거 있는지 찾아봐. 오늘 나눠준 거 어떻게 이름까지 다 풀 수 있겠어? 아니? 명세예요. 그 나눠준 거 교과서 문제잖아. 엄청 두껍던데. 아이고, 저 도문법 이게 비유하면. 교과서 문제예요? 어. 지금 다산 친구들한테 나눠준 건 도농 프린트에 비하면 약해. 도농 얘기들 엄청 많거든. 몇 문제 차이인데요? 몇 문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차이가 좀 있어. 푸는 게 완전 달라가지고 딴 다른 데 거 푸는 거
거는 아예 다른 건 없지. 몇 개 더 묻고 싶은 데 있어? 아니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넘겨기로 하고 다시 교재 넘겨. 조금만 더 하시자. 조금만 더 하고. 이상 어디부터?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자, 가자. 560번. 몇 컴마 몇 지나가고? 1컴마 마이너스 2 지나가고. 그 다음 밑줄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 1 밑줄 쳐서 적고 싶은 말 뭘 것 같아? 어떤 이차함수가 x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2가 나온대. 적고 싶은 말 없어? 이차함수가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큰 값이 2가 나온대. 방금 여기서도 했었는데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에 잡혀가 마이너스 1, 맞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이거. 그치? 아니, 그래야 최대값이 2가 나올 거잖아. 거기다가. 완전 게이득. 2차함수에서 꼭지점을 해준 게 얼마나 좋냐. y는 2차함수에서 a로 감춰놓고 꼭지점 마이너스 1, 2가 되게 해주는 방법 맞아? 이게 마이너스 1, 2를 꼭지점을 하는 2차함수야. 이제 누구만 찾으면 끝나게 해. a만 찾으면 끝? a만 찾으면 끝? 그 a 뭐로 찾는 거지? 이거 x하고 y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죠. 맞나? 그럼 A값 찾을 수 있다 없다? A값 찾았다는 건 문제가 말하는 2차함수 다 찾은 것과 같다. 그 2차함수에다 마지막 질문 누구 집어넣은 거 물어봤지? 0 넣은 거 물어봤으니까 0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필기 다 하신 분들, 566번 시작해봐.
자, 가자. 아까 그 일을 서울삼을 했던 문제에서도 했고, 또 하네, 또 해. X축가 많은 두 점 나오면 여기를 뭐로 잡아? 맞아. 그리고 이거, 알파, 베타의 차이가 4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 얘들아, 다시 한번 더 대답해 볼래? 알파하고 베타를 찾고 싶은 방정식 만들고 싶어. 어떻게 주면 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어떻게 만들면 돼? 아니, 뭔 소리야, 얘. 이 함수에 x절편이 알파, 베타니까 x절편 찾을 수 있는 방정식 만들어 주라고. 완전 정식이 왜 나와? 아,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게 알파, 베타잖아. 맞아?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했고, 지금도 확실하게 선생님이 말을 할게. 함수의 x축과의 교점. 맞지?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x절편이 이렇게 만들어낸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다고. 함수 fx와 함수 gx의 교점의 x좌표들은 fx와 gx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과 같다고. 그게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아, 쉽게 생각하자 보자. 아, 그래. 알파, 베타가 x절편이지. 함수의 x절편은 y를 0 넣는 거 맞지? 그 y는 0 넣겠다는 얘기야. 직선과의 교점이고 뭐고 모르겠으면 그냥 x절편 찾았을 때 우리가 썼던 방법처럼 y를 0 넣고 방정식 만들어주면 돼. 결국엔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맞지?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알파벳하는 그럼 얘 가지고 완전 정식 변형 써볼까? 또 적어. 이거 맞지? 그럼 A의 제곱 알파벳 오니까 마이너스 20.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니까 4의 제곱하면 16 맞나? 네. 그래서 A는 얼마? 30. 플러스 마이너스? 6. 6이 되겠죠. A가 얼마라고? 6.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된대.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뭘 찾는 문제야?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얘들아. 잘 봐. 한 방에 갈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네. A가 6일 수도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대. 그냥 둘 다 동시에 적으려고. 그럼 6이가 마이너스 6이가 완전 정수 만들면 여기 더해야 되는 건 누구야? 그럼 이건 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1일 수도 3,1일 수도 있는데 꼭지점의 y좌표는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다. 자, 대비하시고 567까지 풀고 시작. 567까지만
자, 7번 보세요. 첫 번째 줄 X는 아, 클릭해도 안 했어? 맞아. 자, 가자. 술민아, 한 문제만 더. 첫 번째 줄 밑줄. X는 1에서 최대값 3. 밑줄. 거기다 뭐라 적을래? 꼭지점 1,3. 꼭지점 1,3.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어. 봐봐. 벌써 막 A, B, C 필요 없어. A 하나만 찾으면 FX 끝나. 됐니? 거기다가 어디로 블록이야? 3이라는 게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인가 보니까 위로 블록인 것 같은데? 이제 A 마시면 끝나지? 이렇게 A 뭘로 찾아야 될 것 같아? A 뭘로 찾아야 될까? 누구, 어떤 직선이랑? y는 4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들아 얘랑 한 점에서 만나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라는 건 두 함수를 갖다 놓고 연립해서 푸는 거다. 근데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건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돼. 선생님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랑 누가 같은 거지? 4x 플러스 3. 그럼 한 번 더 정리할게. ax 제곱.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x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 상수는 a밖에 안 남겠네. 이거 교점 관식인 거 맞지? 교점 몇 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d 뭐 나와야 되지? 그럼 b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ac 0 나와야 돼.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날아가고 몇 a 여기 몇만 남니? 4a 더하기 4가 0인 거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fx는 2차 계수를 마이너스 1로 하면서 꼭지점이 1,3이 되는 2차 함수더라. 뭐 거기다가 2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였겠죠. 좀 쉬자. 그런 사람들은 좀 누워있어. 나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밥을 마신 것 같은데. 시작. 104페이지. 568번이요? 응? 568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바로 퍼프로 넘어가게. 네. 572번. 572번. 이 내용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이 내용 절대 하찮게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얘기했어.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공식이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분자가. 분자가 0보다 큰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럼 분모는 0보다 큰 거고. 야, 이거를 거의 대부분이 알고 한두 명이 모르면 혼나면 되는 건데, 이놈의 건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한두 명이 알아. 언제냐? 좀 외우자. 분자는 0 이상, 분모가 음수 0 미만. 외우세요. 이번 시험에 꼭 나올 텐데 왜 안 외워? 그래서 x의 범위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x의 범위는 얘를 넘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를 넘긴 2보다는 작다는 내용. 자, 문제 다시 풀어봐. 2차원수 나와있지? 2차원수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2 전까지 한번 잘라보고, 잘린 그래프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
그러니까 하나 진짜 학교에서 나올 그냥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 거 아니야? 터프 문제만 하지 말고 569번 한번 풀어보세요. 569번. 너무 쉽죠? 어디로 굴러? 위로. 위로 굴러. 축의 위치 얼마나? 축의 위치 여전히 이번에 1이네. 그치?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달래? 마이너스 2면 왼쪽으로 몇 칸? 마이너스 왼쪽으로 3칸. 2는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이니까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문제였던 거니까 최대값을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몇이니? 6.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몇이야?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니?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지. 또 더하는 문제네. 그래서 3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터프 문제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573번 시작해보세요. 573번. 574번에 나와 있는 터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름 괜찮아 싫어해? 이정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볼까? 이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정보 뭐 있게? X가 대입해서 방정식 A와 B 나오는 거 아니야, 1번 주시면 안 돼. 방정식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마이너스 썸었을 때 나오는 결과랑 원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같다고 하면 식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도 그런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어? A랑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B가 없어져요. B가 어떻게 없어져? 근데 A가 나왔나? 네. A가 나왔네요. B를 찾을 순 없지만 A는 구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방법도 있긴 있구나.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몇 차함수야 얘들아 이거? 2차 함수는 포물선이지. 포물선은 항상 어떤 다른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여기 볼까? 어떤 다른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y값을 같게 해줄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x가 항상 두 개씩 있어. 맞아? 지금도 누구랑 누구 넣었을 때 같아? 마이너스 3이랑 5를 넣었을 때. 그리고 어디로 블록이지? 선생님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볼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더래. 그럼 마이너스 3하고 5를 넣었을 때 각각의 값들이 같으려면 이 포물선의 정 가운데 항상 축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3과 5의 센터에 있어야 돼. 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축이 돼야 돼. 마이너스 3하고 5는 총 몇 칸이 이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는 몇 칸이지? 응? 8칸이야. 8칸을 반반 나눠먹기 할 거니까 몇 칸씩 나눠먹으면 되겠어? 4칸씩. 그럼 여기서 4를 빼거나 여기서 4를 더하면 되겠네? 4를 빼면 얼마? 4를 더하면 얼마? 1.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축이 마이너스 3과 5의 중간 지점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물론 선생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도 나왔네. 마이너스 3하고 5 넣었을 때 가다 풀면 A값 나와. 진짜 그 A값 얼마 나왔어? 2, 마이너스 2 나왔니? 축이 1이니까 x-1의 제곱으로 모양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펼쳐져 있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모습으로 적혀져 있었겠지. 뭐 어찌됐든 좋은 선택. 자, 축의 위치가 어디라고? 1이야. 그럼 이제 자를 수 있겠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르겠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면 한 칸만 오른쪽으로 한 6쪽인데 멈춰야 되는 거 맞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은 누가 나온대? 그건 어디가 최대값인데? 와, 바로 여기 넣었을 때 최대값이야.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 마이너스 3 넣을게.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넣으면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얼마? 6 더하기 B인데 이게 최대값 1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 거기다 F 4 찾아주면 되겠다. 정답까지 찾을까? 정답 3인가 보다. 3. 넘기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유형 20번 건너뛸 거고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나 교과서 있으면 그때 풀도록 할게.
579번 풀어보세요. 579번. 584번.
이제 중간도 보기 전까지 해야 되는 수행들은 다 끝났니? 아니요. 하고 있어 지금도? 네. 아휴 바쁘겠구나. 다들 바쁘겠어. 수행정세에서 뭐 감점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없고? 있어 없어? 저는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이 조금 더 있어. 조금 박상 건 없어요. 아 수행해서 감점되면 안 되지. 나 딸기로 뭐 때문에 감점됐어? 저거 질문 받았을 때 저거 잘 대답을 해야 되는 공허가 있어요. 아 질문 했을 때 대답 못해도 감점을 당해? 네. 사람은 가슴증인 것 같아요. 좀 치사하네.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엄청 어려워요. 그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들어. 무슨 관계인데? 통합과 그 쌤이 하시는 거 생겼는데 무슨 물리도 좋아하시고 야 그 쌤 화학공학과 출신이래. 그리고 원자력 쪽에 아, 관심이 있고 우주를 좋아해서 우주 쪽에도 그 책을 많이 읽어. 아, 딱 과학의 체질인 사람이네. 야 과학 천재 같은 느낌? 약간 나사가 좀 빠지신 거 원래 천재들이 그렇지. 아 대답을 못하면 각좀 나간다고? 네. 또 그리자. 어? 근데 문제가 있네. 아버린지 이버린지 모르네, 그지? 네. 아버린지 이버린지 몰라.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 첫 번째. 문제 어려운 문제다. 이거 왜 노멀이었을까? A가 양수였다면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거기다가 이거 표준형 만들 때 A로 묶을 거지 얘들아. 네. A로 묶으면 축 누구게? 4. 4 맞아. 축은 4가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는데? 선생님 생각 어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아 맞잖아. 아 A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아버린지 위버린지 모르겠어. 그럼 아버릴 때랑 위버릴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지? 네. 그럼 시작해볼까?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말해봐. A-8A. 그럼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가 2가 나왔는데 최대값일 테니까. 그 다음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3 넣게 되면 몇 A? 9A. 3 넣으면 마이너스 24. 9A 마이너스 24이면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가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 빼자. 몇 A? 8A 빼면 날아가고 빼면 그래서 A는 얼마? 네. 1.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은데 A가 1입니다. 맞지? 네.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서 그러니까 A가 1이라서 아래로 볼까 폼을 써낼 때는 A가 1이 되고 B가 마이너스 9가 됐을 때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6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됩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전히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지? 1부터 3까지만 그려주기. 이번엔 누구 넣었을 때 최대값이니?
선 넣었을 때 아까 선 넣은 게 누구지? 얘가 얘? 얘들아? 네. 이번에 얘가 최대값이 얘가 뭐가 나오고 2가 나와야 되고 최소값을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아까 1 넣었을 때 나온 식이 이거였지? 네. 이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이게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빼면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7, B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근데 이것도 정답이네. 아래로 볼록할 때도 위로 볼록할 때도 각각 정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이거. 질문이 뭐지? A-B를 찾는 거지? 그럼 A-B는 이 경우일 때는 10 이 경우일 때는 A-B가 마이너스 14도 될 수 있는 거죠. 문제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어. 아, 이 문제가 어제 클리닉 선생님이 물어봤던 문제였구나. 문제 확실히 잘못 나온 게 맞으니까 이렇게 다시 고쳐서 적을 수 있도록 해. 선생님 다 풀냐고? 네. 아니 선생님은 안 풀지. 클리닉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3반 친구들한테 질문 받았나 보지? 3반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나가는 진도가 좀 훨씬 더 앞서서 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 혹시 우리 반에 있나? 우리 반에도 훨씬 더 앞서서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미리 앞서서 푸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력이 안 된다면 할 이유 없어. 여러분들 질책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되는 것들만 확실하게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아, 이렇게 한 김에 숙제 585번에다가 유형 22번 빼세요. 유형 22번 빼고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나머지 2차 유형 23, 24, 25 이렇게 활용 문제들 있잖아.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아닌 사람들은 585번까지 하고. 따로 또 프린트 이거 하고 나머지는 교과서 쪽으로 할 거야.